좀 전에 이제 유도했던 저식은 상호작용이 없을 때 정확한 시기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상호작용의 효과를 이제 고려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 방정식이 그래도 이제 어떤 재미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저 상호작용 없는 방정식이 과연 볼츠만 분포, 우리가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 것은 R V가 이게 뭐였어요? 이제 비례상수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 입자 하나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호작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자, 포텐셜 에너지를 내가 V, R,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과연 이 볼츠만 분포 함수가 이 볼츠만 방정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라운드 F, 라운드 T, 저 볼츠만 분포 함수를 저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아니, 여기 아니라, V, V 요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V에다가 자 볼츠만 분포를 R로 편미분하면 이제 이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 위에 있는 것을 R로 편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의 그레디언트 V가 되고 요 전체에다가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베타 이제 이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m분의 f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저 쟤를 이제 v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베타 mv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게 뭐예요? 요게 뭐냐면 마이너스 힘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 항과 이 항이 서로 캔슬돼서 그냥 0이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볼츠만 분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식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시간의 의존성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인 거는 볼츠만 분포는 볼츠만 방정식의 솔루션이 된다. 즉 볼츠만 분포에 도착하면 이제 더 이상 분포 함수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때 서멀 이퀼리브리엄의 한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되어 있어요. 서멀 이퀼리브리엄이라는 건 그 상태에는 이제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더 이상 있으면 없어진 모든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다 사라진다. 그게 그 이퀼리브리엄이었잖아요. 볼츠만 분포를 대입했더니 시간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가 0. 그렇죠? 말이 지금 그 볼츠만 함수를 생각하면 그 볼츠만 함수의 파셜 데리버티브가 0이니까 모든 R, V 점에서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징이고. 자, 그럼 이제 상호작용에 한번 효과를 고려해보자. 상호작용이 있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입자 어떤 위치, 어떤 속도에 있는 입자의 개수를 센다는 게 사실 이제 어려워지고, 원래는 이제 류빌 디어렘으로 다시 가서 다 해야 돼요. 상호작용이 있으면은 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한 상관관계가 생기고, 따라서 그 상관관계를 전부 다 잘 고려를 해야 되죠. 내가 몬테칼로 상전이 강의할 때 그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상관관계를 이제 고려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볼츠만 방정식에서 택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원래 그 상호작용이 없을 때 유도해 놨던 정확한
그 볼지난 방정식에다가 상호작용의 효과를 적당하게 한번 추가를 해보자. 이제 이게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볼지난 방정식에. 그럼 뭐 제대로 우리가 이 첨가를 하면 이거 정확한 이론이 될 텐데 정확하게 이제 그걸 첨가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제 근사적으로 첨가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근사가 없는 거고 이게 external force가 없으면 0인데 external force가 생기면은 이게 0이 아니겠죠? 그게 뭔지를 지금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우변은 무엇인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F함수의 변화가 이 오른쪽에 있겠죠. 0이 되진 않으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그냥 쓴 거야. 아무 새로운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0이 아닌 뭔가 여기 우리가 더 필요해. 더 필요해. 입자들자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 무엇인가가. 근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구하려면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그런 작업을 해야 돼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물리적인 직관을 이용해서 이제 시도를 할 거예요. 뭘 시도할 거냐면은 여기에다 난 제대로 못하겠다. 제대로 못하겠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 포기하진 않고 자, 릴렉세이션 타임 어프로치라는 것을 할 거고요. 이 릴렉세이션 타임 어프로치라는 건 뭐냐면은 저 우변에 들어갈 게 뭔지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쓰자는 거야. 뭐냐면 자, 상호작용이 있더라도 이 시스템은 언젠가는 열평형 상태로 접근하겠죠. 그렇죠? 열평형 상태로 접근할 거야. 그 열평형 상태로 접근하는 그 무엇인가를 물론 이것도 이제 정확히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F0 RV라고 쓸게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럼 이제 상호작용의 효과는 뭐냐면 현재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라는 함수가 F0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차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현재 내 위치가 나의 분포 함수의 F가 이렇게 있어요. F. 근데 원래는 시간이 한참 흐르면은 진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여기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 차이,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있으면 얘가 이제 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그게 다름한 이제 상호작용의 효과죠. 그렇죠? 아, 그래서 거기에 염두에, 거기에 착안해서 이 콜리전 텀이 현재의 F값이 스테디 스테이트, 이제 이걸 로컬 이퀼리비엄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스테이셔너리 솔루션으로부터 벗어난 정도에 비례하는 어떤 향을 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스프링 복원력 같은 걸 생각하는 얘가 로컬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거의 벗어난 정도에 비례해서 하겠다. 근데 그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 같은 게 필요하죠. 스프링 상수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 스프링 상수는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좌변이 이제 F를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F고 그 이 좌변 우변의 차원을 생각하면 여기 나누기 어떤 시간의 단위를 갖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내가 여기다 시간의 차원을 갖는 그걸 아무거나 여기다가 이제 갖다 쓰고 아무거나 타우 C라고 쓰고 이 타우 C를 이제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부르겠어요. 릴렉세이션 타임. 자, 어떤 내가 이제 방 안에 뜨거운 물을 갖다 놓으면 물이 식어서 한참 흐른 후에는 이제 물의 온도가 방 안 공기의 온도랑 똑같아지겠죠. 아니면 차가운 걸 갖다 놓으면 시간이 한참 후에 얘가 방 안의 공기의 온도랑 같아질 거예요. 그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불러요. 이제 릴렉세이션 타임이 작다는 얘기는 굉장히 빨리 이퀼리브리엄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복원력이 굉장히 커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릴렉세이션 타임으로 이걸 나눠주면 그 타워가 굉장히 작으면은 복원력이 굉장히 세지는 거고, 즉 금방 릴렉세이션 하는 거고, 타워가 크면 한참 복원력이 작으니까 천천히 릴렉스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 뭔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랑 잘 어울리는 그런 게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볼츠만 이퀘이션의 가장 초보적인 꼴로서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게 이겁니다. 볼츠만의 트랜스포트 방정식은 이걸 풀면 입자들이 어느 위치에 어느 속도를 갖고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를 다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알고 싶으면은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 이 편미분 방정식을 푸시오. 이 편미분 방정식을 푸셔. 근데 이 타우시는 난 모르겠다. 원래 문제가 주어지면 딱 주어져야 되는데 이건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현상론적으로 뭐 실험적으로 측정을 한다든가 이 시스템 릴렉세이션 타임 같은 것들을 이제 별도로 이제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F0라고 하는 것은 이를 이제 이게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어떤 R과 어떤 V를 갖는 그런 입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것이다. 이것을 현상론적으로 잘 찾아서 여기다 이 식에 대입해서 이걸 열심히 풀면 그러면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퀼리브리엄 궁극적으로 이제 F0로 가게 될 텐데, 이제 그걸 풀수 있다라고 제안한 게 볼츠만의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비평형 상태를 이제 기술하는 거야. 비평형 상태를 기술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우변은 그냥 손으로 쓴 거야. 이걸 우리가 유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럴 것이다. 내가 뭐 아무것도 유도하지 않았죠. 그냥 썰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변을 이렇게 집어넣고, 원래 이제 이런저런 정확히 하면 이쪽에 뭐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머시기가 있는데, 이제 그건 학부 수업 시간에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말로 이럴 거 충분히 그럴 법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법한데 이런 근사가 언제 그럴 법하냐? 언제 그럴 듯하겠어요? 우변이 상당히 작을 때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볼츠만 트랜스포트 방정식은 우리가 그 분포함수가 F0로 해서 너무 크게 벗어나 있으면, 이제 뭐 이를테면 테일러 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F-0의 1승, F-0의 2승, 이 뒤에 무한히 많은 차수가 있을 텐데, 그 F-0가 충분히 작을 때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퀼리브리엄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고, 이퀼리브리엄 근처에서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그 비평형을 다루긴 하는데, 완전 비평형이 아니라 평형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형에서 조금 벗어나려면 저 복원력이 굉장히 강해야 되겠죠. 타우시가 평형에서 조금 빨리 평형으로 이제 접근해야 이게 말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항상 평형 근처에서만 놀겠죠. 그래서 이 릴렉세이션 타임이 충분히 작을 때. 릴렉세이션 타임이 충분히 크면, 아주 크면 시스템이 이퀼리브리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오래 머물겠죠. 그럴 때는 니어 이퀼리브리엄에서 많이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저 방정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영역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볼츠만 트랜스포트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이번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이 볼츠만 트랜스포트 방정식을 한번 이제 적용하는 것을 소개해 드려야 이번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그냥 설명을 하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티클 디퓨전 방정식, 픽스드 로우를 이제 지난번에 키네틱 이론을 통해서 이제 유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파티클 커런트는 디퓨전 컨스턴트의 dx, dn이다. 그렇죠? 덴서티 그레디언트가 생기면 파티클 플럭스가 생긴다. 이제 이것을 볼츠만 트랜스포트 방정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유도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서 이제 1차원을 생각할 거고요. 1차원, 그래서 이쪽에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입자들이 굉장히 큰 레저버에서 여기 파티클 덴서티가 nl이고 여기 파티클 덴서티가 nr로 똑같이 유지되는, 자, 여기에 1차원 어떤 매질을 이제 도입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이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이쪽을 이제 X축이라고 부를 때, 파티클들이 흘러나가는,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길이를 뭐, 아무튼 이제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L이라고 합시다.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 파티클 덴서티를 생각하면 여기는 NL로 유지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NR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근사적으로 파티클 덴서티의 프로파일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겠구나.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뭐 꼭 가정은 꼭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덴서티 프로파일이 이제 생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선형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파티클들이 진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이제 디퓨전 방정 그 디퓨시비티가 유도가 되는지를 한번 볼츠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유도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면 파티클들이 쭉 흘러갈 텐데 그런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스테디 스테이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간 한참 지나면 이 파티클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파티클들의 속도 분포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테디 스테이트. 그래서 어떤 걸 가정할 거냐면은 내가 이제 내가 f를 찾고 싶은데 그 f는 시간에 대한 타임 데리버티브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이런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볼츠만 방정식을 풀려면 F0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제 F0는 XV인데 자 내가 이걸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은 CNX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베타 mv 제곱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속도 입장에서는 그냥 볼츠만 맥스웰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고 이 공간에 대해서는 내가 스테디 스테이트 덴서티가 이렇게 프로파일이 유지가 될 거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뭐 이 로컬 이퀼리브엄 이제 이런 걸 이제 로컬 이퀼리브엄 이퀼리브리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퀼리브리엄에서 모든 점에서 파티클 덴서티가 일정해야 되는데 파티클 덴서티 x 의존성이 있으니까 글로벌 이퀼리브리엄은 아닌 거죠. 외부에서 파티클들의 플로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컬 이퀼리브리엄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저 볼츠만 방정식을 풀어보자 이거예요. 자,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파티클 디퓨전에서는 이제 익스터널 포스는 없죠. 그렇죠?
익선을 꼽을 수 없이 자기 스스로 위에 덴서티 차이에서만 생기는 거니까 파티클들에 가해지는 뭐 전기장이니 뭐 이런 익스터널 포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를 쓸 필요 없죠. V 라운드 X 라운드 F 더하기 그 다음에 힘도 없으니까 저거 쓸 필요 없고 는 마이너스 타우 C 분의 F 빼기 F 제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볼지만 방정식이 이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X의 그 F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죠. 편미분 방정식. 그래서 이 편미분 방정식, 사실 편미 시간에 대한 미분이 없으니까 상미분 방정식인데, 자, 요 방정식도 비교적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자, 내가 요거를 이제 이항을 하면 F, X, V는 F0 마이너스 타우 C V 라운드 F 라운드 X 요게 되겠죠? 그냥 옮겨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미분 방정식을 풀이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걸 그냥 자 여기 F가 있잖아요. 그 F를 그 F는 자기 어쩌고저쩌고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서 그 F에다가 또 자기 자신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F0 빼기 타우 C V 자 이렇게 그래놓고 또 여기다 F에다 또 대입할 거예요. 자 이건 물론 이 방정식이 근사적인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근사적이지만 아무튼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런 근사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을 계속하는 이런 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계속 대입하는 것을 이제 아이터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런 아이터레이션을 이렇게 계속 한 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여기는 타우C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아이터레이션 한 번 할 때마다 타우C가 나오니까 타우C에 대한 차수가 계속 증가하죠. 그런데 우리가 볼지한 방정식은 타우C가 작은 극한에서 우리가 문제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이 아이터레이션 솔루션을 할 때, 내가 타우에 가장 낮은 차수에까지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무시한 건 전부 다 타우 C에 적어도 2차항 이상이니까요. 그럼 이제 답을 다 구했네요. 여기 F, 여기, 내가 F는 했는데 F는 전부 다 F0로만 표시됐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다 그대로 갖다 쓰면, 자, 비례상수, 입자의 분포, 그 다음에, 타우 C, V, 그 다음에 DX, 라운드 X를 쓸까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근사해를 구한 거예요. 근사해를 구했는데 여기 보시면 분포함수가 분포함수를 보시면 아까와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 F 그 속도의 의존성을 보면 속도에 여기에 의존하는데 얘는 좌우 방향 똑같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파티클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는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속도가 양수 쪽을 향하느냐 속도가 음수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처럼 일반적으로 좀 이 density profile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렇게 일정하게 저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일정하게 density가 이렇게 감소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알파로 감소한다. 그러면 F 함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nx 더하기 알파 타우 c v의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2 베타 m v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속도가 큰 이게 이제 입자의 개수인데 속도가 양수인 입자가 더 많은 거예요. 속도가 음수인 입자가 더 많은 거예요. 속도가 양수인 입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속도가 양수면 파티클이 이 개수에 요거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고, 속도가 음수이면 요거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똑같은 건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요런 값을 갖는 입자의 개수하고 요런 두 개 절대값을 비교하면 누구의 분포함수가 더 커요? 얘의 분포함수가 더 커요. 즉 똑같은 스피드를 비교할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10개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스피드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5개밖에 없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서 파티클들이 움직인다가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많으니까. 왜? 바로 요항 때문에. 요항이 왜 생겨요? 얘 때문에 생겼고, 얘가 바로 요거. 아, 덴서티 그레디언트가 파티클 플로우를 만들어내는구나, 진짜.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의 차이의 개수를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그 계산을 진짜 하면, 앞서서 했던 키네틱 시어리에서 얻었던 이런 이제 픽스드 로우를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어요. 요 식을. 자, 그 유도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볼츠만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요 파티클 디퓨전에서 요 이제 아이터레이션에 의해서 요 해를 구하는 방식을 좀 한번 잘 눈여겨서 복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